소화를 시키는 데에도 물이 필요하고 신장이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음수량이 필요하고 사실은 음수량 자체가 부족하면 각 장기들이 다 손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수 인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점점 더워지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음수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음수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그렇죠. 제가 잘 모르는 분야, 행동학 이외의 분야에는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하고요. 또 저희가 강아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일 믿는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죠. VIP 동물병원의 손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에 위치한 놀로스케어 4층의 고양이 의료센터의 손지 원장입니다. 고양이 의료센터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곳에 고양이만 전문으로 보시는 수의사쌤들이 계시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VIP 고양이 의료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4층에 위치하게 해놓은 이유는 사실 고양이들의 특성을 좀 고려한 배려? 아니면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양이들은 환경적인 요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오는 공간에 고양이들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입구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층 분리를 저희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3층에는 강아지들만 오게 되고 4층에는 고양이들만 오게 엄청 잘 돼 있어요. 완전 고양이 친화적인 그런 병원으로 디자인부터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해놓으셔서 실제로 우리 손 원장님과 같은 경우에는 반려묘 3마리를 또 맞아요. 반려하고 계시고 어쩌다 보니 3마리의 네. 집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콘텐츠는 강아지 콘텐츠지만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강아지, 고양이, 음수량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실제로 우리 몸 자체가 70% 이상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70%의 물이 몸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소화를 시키는 데에도 물이 필요하고 신장이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음수량이 필요하고 사실은 음수량 자체가 부족하면 각 장기들이 다 손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아지들은 사실 막 팬팅도 많이 하고 팬팅이라고 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열도 내뱉지만 수분도 바깥으로 빠지면서 훨씬 더 많이 목말라 하는 것 같고 물도 고양이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양이는 팬팅하면 이거는 뭔가 위험한 상황 위험한 맞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고양이는 헥헥거리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끔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 고양이 헥헥거리는 거 귀엽다라고 영상도 올리시잖아요. 네,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강아지들은 실제로 이제 수분을 로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물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몸에서 신호를 먼저 보내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네, 산책도 집에서 많이 그냥 하니까.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음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그냥 몸 자체가 음수를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개조가 돼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고양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고대 시대로 가보면 대부분 이제 사막에서부터 시작을 이집트 했거든요. 이런 데서 막 시작했죠. 맞아요. 실제로 그 몸 자체가 그런 건조한 사막지대에 익숙해진 몸 상태로 애들이 계속 개조가 돼서 내려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도 예전의 고양이들은 물 자체를 육즙을 통해서 많이 섭취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이러면서 근육에 있는 수분을 섭취한다거나 이랬는데 지금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건사료를 먹고 건사료에는 수분 함량이 10% 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진화적으로는 물을 많이 안 마시게 되어 있는데 먹는 것 자체가 수분이 되게 적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음수량에 강아지보다 고양이 쪽에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사료파가 있고요. 사실 습식파가 있긴 하지만 고양이들한테 건사료를 주는 것 자체가 루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수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보호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탈수 음수량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데 어쨌거나 몸은 해독을 해서 물을 다 밖으로 배출을 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신장이 그러다 보니까 탈수라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수량이 낮아지면 특히 고양이 쪽에서는 신장 질환들의 많은 위험성이 이제 좀 높아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피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주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고요. 두 번째가 췌장이 되는
되는데 그 두 가지 장기들이 타격도 많이 받을 뿐더러 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장기다 보니까 음수가 부족해서 피가 끈적이게 되면 거기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신장에 가장 많이 타격이 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충분히 얘네가 다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에 탈수가 다른 쪽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아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봤을 때 얘가 음수량이 좀 떨어지네라고 하는 아이들의 신체적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아기들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반대로 음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도 왜 뭔가 속이 안 좋으면 물을 막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특징적인 사실 신부전만 해도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오줌을 엄청 많이 싸면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가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얘가 너무 심하게 탈수가 되니까 네. 기력이 떨어지면서 아예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수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강아지의 경우에 침이 좀 끈적끈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도 평소에 조금 음수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많이 끈적이는 경우에는 충분히 몸에 이제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침이 끈적이는 거고 그런 물 자체가 벌써 끈적이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체열을 해보면 벌써 알거든요. 맞아요. 막 끈적이고 시커멓고 잘 안 나오고 이런 네. 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호자님들께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진짜 침이 너무 끈적이고 냄새가 일단은 좀 많이 안 좋아져요 탈수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호자님들께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진짜 궁금했어요. 강아지들은 음수량 확인하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연 가구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한 마리씩만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부어주면서 남은 양 계산해서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를 확인해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강아지들의 적당 음수량이 제가 알기로 킬로그램당 한 50에서 7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kg 정도의 아이라면 하루에 24시간 동안 250에서 350 정도 정도를 먹어야 한다.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단뇨를 일으키는 질병들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들의 적정 음수량과 네. 그리고 얘네들 체크 어떻게 해요? 보통 담요 가구가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되게 어렵죠 사실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킬로그램당 먹어야 되는 음수량 자체는 비슷하기는 해요. 40에서 한 70 정도 사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고양이들은 한 40 정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킬로그램당 40ml는 정말 얘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음수량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는 맥시멈 킬로그램당 100ml까지는 먹어야지 얘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아 아팠을 때는? 그쵸.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태로 빠지기 시작했을 때. 네. 왜냐면 대부분 탈수가 된 상태로 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체크하지? 진짜 이거는 순단 기기에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기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볍게 목걸이 같은 게 있어서 아기가 움직임을 체크를 해서 얘가 물통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사실 실제로 만약에 담요 과정이어도 이 아이가 실제로 많이 먹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매뉴얼로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렵다. 이게 제가 행동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좀 심각하면 일부러 강제 급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면 이거 또 보호자랑 사이가 나빠지니까 아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저희 회사 제품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음수량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강아지 쪽은 사실 음수량을 높이는 걸 그렇게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몇 번 좀 뛰게 하면 엄청 마셔요. 네. 근데 활동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야 사실 음수량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음수량이 필요한 환자들은 질병이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노령이어서 뛰지 못하거나 사실 그런 경우에 음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려요. 뭐 산도가 높지 않은 과일들 있잖아요. 뭐 산도가 사실, 높지 않은? 네. 여름에는 수박 같은 것들, 배 이런 종류들도 저희가 좀 사용을 하거나 참외 같은 것도 참외는 설사를 약간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냥 하얀 색깔 고 살 그렇죠. 부분 있잖아요 씨는 다 빼야 돼요 네. 과일 씨들은 맞아요. 거의 다 빼셔야 됩니다 사과는 사실 요로결석을 좀 일으킬 수 네. 있어서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뭔가 향이 나는 그런 과일들을 물에다가 그냥 동동 띄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잡아서 먹겠다고 애들이 범수량이 늘거든요 움직이고 하니까 조금 더 재밌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사실 강아지한테 고양이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고양이들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 뭔가 뿌려줄 수 있는 거 또는 추르
를 사용을 하거나. 근데 추루 자체가 사실 수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더 더해서 주는 거예요. 물을 섞어가지고. 네, 그래서 추루를 아주 한두 방울만 넣는 거죠. 거기에다가 물을 한 50ml 정도 섞어버리면 사실 추루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습식으로 전향을 하는 거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습식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냥 그거 먹는 것만 해도 원래 일반적으로 먹는 수분의 양보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물을 더 타요. 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건더기는 남기고 물만 쪽 빨아먹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음수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포인트가 돼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터치드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먹이고 있습니다. 네. 드시는 거 봤어요, 저. 네, 그 뭐가 제일 맛있었지? 치킨.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당육수 같다고 하셨어요. 네, 당육수 같고 북어는 약간 진짜 북어국 같은 느낌이 조금 났었고, 그래서 뭔가 물에 타줘서 먹는 것도 음수량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사실 이제 동결건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동결건조 자체가 아주 응축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수분을 막 함유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맞아.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한번 먹여봤거든요. 좀 놀랐어요. 사실 동결건조는 부시려면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건 되게 잘 부스러지죠? 네, 그냥 완전히 부스러져서 캔 사료를 줄 때도 제가 위에다가 좀 뿌릴 수도 있었고 물에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그냥 물 형태로 돼버리더라고요. 그거를 줬더니 황태를 제일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강한 맛이 나는, 향이 나는 이런 것들을 주시게 되면 저는 음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유는 어때요? 근데 이제 효소제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미 아시겠지만 락토프리여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용, 강아지용으로 나온 우유도 음수량에 충분히 포함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전에 저희 몰에서도 판매했던 제품인데 고양이 보호자님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던 이 물꿀을 쓰면 이상하게 애들이 음수량이 높아진다. 가능한 건가요? 밑에가 혹시 보이는? 네, 밑에가 보여요. 물그릇이 높이가 좀 있으면 애들이 좀 더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깊이가 좀 있고 물의 양이 많은 거를 조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주변부에 아무 그림이 없는 것보다 투명하니까 사실 그게 그림으로 보이나 봐요. 주위에 뭐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뭐가 보여서 더 흥미를 이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물그릇은 그냥 물고기를 위에 띄워요. 맞아, 봤어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탈수가 오거나 특히 뭐 프렌치 물독이나 이런 아이들이나 헥헥거리고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응급처치법으로 미국 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봤는데 포카리와 물을 섞어서 주는 거.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냥 물만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헥헥거리고 그렇죠. 오줌도 많이 싸고 이러다 보면 전해질 불균형이 많이 오니까 당분이 높지 않은 그다음에 자일리톨이 들어있지 않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온 음료들은 자일리톨이 없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보호자님들 혹시라도 아이들 음수량을 더 높여주고 아니면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약간 특수를 주고 싶을 때는 이온 음료 뒤에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고 주시는 게 좋고 한 1:1 정도로 섞어서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오늘도 역시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아마 또 귀찮게 해야 될 거예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댓글이 달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손 원장님을 모시고 구독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이 보호자님들하고 제가 진료 볼 때 하는 얘기들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제가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나왔던 이 음수량과 관련된 제품들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인 기획전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